시간에는 비디오 단일 다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썸네일 파일을 클릭해서 Ctrl A를 누릅니다. 누르고 자판기에 대를 누르시면 지워지지요. 먼저 샘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가져오기를 누질러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하여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강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파일입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있는 샘플 비디오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오겠습니다. 자, 비디오 다듬기는 채널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뜨는데 비디오 편집 다듬기 들어가서 편집을 할수 있고 또는 클립을 선택해서 요 가위포가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이러면 단일 다듬기, 다중 다듬기 이런 화면이 뜨지요. 이번 시간에는 단일 다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메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길이, 이 전체 지금 선택한 비디오가 동영상이 총 길이가 50초 1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위치는 맨 처음 위치고 아웃 위치는 하는 거는 50초 1프레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 동영상에는 어떤 청년이 빨리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플레이를 해보면 쭉 플레이를 해보면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바로, 바로, 시간 막대포에 마우스를 갖다 놔서, 요래 조정해서, 청년이 로오는 장면, 요서, 마크 인을 누지랍니다. 또, 청년이 사라지는 장면에서, 요거를 타임 마크를 갖다 놓고 마크 아웃을 클릭합니다. 마크 아웃을 클릭하면은 인 위치가 11초 2프레임이고 아웃 위치는 19초 12프레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요 나타나는 것은 요총 길이가 인에서 아웃되는 총 길이가 8초 10프레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출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출력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크 인에서 마크 아웃까지의 이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출력을 누르려고 플레이를 해보시죠. 해보면 요 마크 인, 마크 아웃 지점에서 요것만 화면에 나타나지요.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본을 누르려고 가보면은 전체가 다 나타납니다. 요 막대 포시가 있는 중에서 요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마크가 막대 포시 시간 포시 막대가 있는 지점에서 막대를 갖다 놓고 이 원본을 누른 상태에서는 플레이해 보면은 그 지점부터 전체가 다 플레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스톱을 하고요. 출력 상태를 누른 상태는 마크 인 부분, 마크 아웃 부분, 요 부분만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요 자물통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자물통이 열리가 있는데, 열리가 있을 적에는, 마크 인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자유자재로 이동하고. 마크 아웃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마우스로 이래
이동이 됩니다. 저 마크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파설 표시가 있지요. 그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마크 인 지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 아웃 부분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좌우 표시가 되는데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요 잡을 때 보시기가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를 한번 클릭하면은 자물쇠가 잠긴 표시입니다. 이때는 마크 인 이 표시와 마크 아웃된 지점이 이를 파란 부분을 들어게 해보면 똑같이 그 길이는 변하지 않고 위치만 바뀝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마크 인에서 마크 아웃된 이 위치 지점에서 확인을 누지릅니다. 확인을 누지려면은 원래 있던 원본은 파일에서 아까 마크 인에서 마크 아웃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걸 한번 플레이해 보면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화면은 다 잘려 나가 버리고 그 화면만 남게 됩니다.